자, 360도 카메라는 써본 사람만 그 가치를 아는데요. 물론 인스타360에 360도 카메라를 써봐도 나는 별 필요가 없다 싶어서 다시 처분하는 분도 많습니다. 그만큼 또 한정적인 목적을 가진 카메라이기도 해요. 그런데 여행용 카메라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. 결론적으로 저는 해외여행을 간다면 이 녀석 꼭 또 데려갈 거예요. 그렇게 여행용 카메라로 추천드리는 이유와 사용 팁 말씀드려 볼게요. 일단 이런 카메라를 360도 영상을 찍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. 그러면 목적이 한정적으로 생각됩니다. 그게 아니라 내가 신경 안 써도 얘가 알아서 찍는다고 생각하세요.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.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점인데요. 예를 들어 식당에서 먹는 모습, 먹방스러운 브이로그를 찍는다고 해보죠. 여행가서 뭔가 먹는 모습은 꼭 담아야 할 추억이잖아요. 그럴 때 이런 360도 카메라가 있으면 그냥 식탁에다가 이렇게 올려두고 신경 안 써도 돼요. 먹는 가족들의 표정과 말, 그리고 테이블에 있는 음식, 식당 내부 모습까지 다 담을 수 있어요. 그냥 이렇게 세워두기만 하면 됩니다. 나중에 후편집으로 내가 원하는 장면을 다 끄집어낼 수 있어요. 사람 찍고 뭐 음식 찍고 또 껐다가 켰다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얘가 다 찍으니까 그 360도 원본으로 나중에 내가 원하는 영상으로 만들면 됩니다. 후편집도 간단하고 쉽습니다. 요즘 소프트웨어가 잘 돼 있어서 쉬워요. 마찬가지로 멋진 길거리를 갈 때도 이거 하나면 다 돼요. 그냥 이거 들고 다니면 됩니다. 어떤 피사체, 어떤 광경을 찍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. 이거 찍고 있는데 저기서 너무 귀여운 강아지가 지나가요? 그럴 때 카메라를 이렇게 돌릴 필요가 없어요. 그냥 계속 들고 있으면 됩니다. 나중에 다 담아낼 수가 있는 거죠. 이 장점이 여행 가면 엄청나게 커져요. 둘째, 드론샷을 찍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. 해외여행 가서 멋진 풍광을 보면 드론으로 찍고 싶은 생각이 들죠. 하지만 드론은 운용하기도 힘들고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죠. 뭐 허락도 받아야 될 수도 있고요. 그럴 때 이 360 카메라에 인비저블 스틱 중에 긴 거 있거든요. 그 긴 게 있으면 드론샷도 가능해집니다. 그 어떤 카메라로도 담을 수 없는 영상을 이 녀석이면 담을 수 있어요. 이번 유럽 여행에서도 정말 남다른 값진 영상은 다 이 녀석이 가져다 주었네요. 셋째, 여행 다니는 내 모습을 담을 수 있어요. 여행 갔다 오면 몇 장의 셀카 말고는 여행지에 있는 내 모습은 별로 안 남아있기 마련이죠. 찍더라도 셀카로 찍다 보니까 여행지에 있는 내 모습, 사람들 사이에 있는 내 모습은 잘 안 보이는데요. 360 카메라면 누가 나를 찍어준 것 같은 영상이 가능해지죠. 보통 자전거나 바이크 타면서 이 장점을 쓰는 분들이 많은데요. 이 특징 역시 여행 가면 엄청 유용해집니다. 여행 영상에 이렇게 내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. 이렇게 여행에서 이걸 잘 활용하기 위한 팁을 드릴게요. 일단 인비저블 스틱은 필수품이고요. 테이블에 세워둘 수 있는 미니 삼각대도 함께하면 좋습니다. 더 좋은 건 이게 일체형으로 된 이런 스틱이 있어요. 길어지기도 하고 삼각대도 됩니다. 이걸 추천드리고요. 두 번째, 360 카메라다 보니까 볼록 튀어나온 이 렌즈 보호가 중요한데요. 이렇게 생긴 전용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 강추합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이 360 렌즈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거든요. 알리 같은 데서 한 5-6천원이면 살 거예요. 이걸로 씌우면 그냥 가방에 대충 던져둬도 됩니다. 이것도 추천이에요. 여행 가서 정말 값진 남다른 영상을 갖고 싶다면 360 카메라 강추합니다. 다음 여행에도 꼭 데려갈 녀석이에요.